박민재와 주동조 양 선수의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. 붉은색 트렁크에 주동조, 하얀색 트렁크에 박민재 선수입니다. 자, 첫 승리가 절실한 박민재 선수와 첫 KO 승리가 절실한 주동조 선수. 네. 양 선수 모두 오소독스 스탠스고요. 자, 면 한번 뻗어봤습니다. 박민재 레그킥. 오! 야! 근데 KO의 방법을 잘 활용했네요. 오. 제대로 들어갔네요. 예, 턱에. 예, 예, 예. 순간 의식을 잃었던 다만 침착하게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. 네, 잘 보고 지금도 오, 라이트하면. 자, 다시 한번 라이트 들어갔고요. 주동조 다시 한번 하면 레그킥. 킥도 위험적으로 들어오고 있고. 그렇군요. 원통 킥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라이트. 지금 류창현의 세컨 쪽에서는 카운터를 좀 더 득이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, 지금은 마우스피스가 좀 빠졌는데요. 투가 지금 초반에 약간 이렇게 맞고 있다가 그 맞는 것으로부터 배웠는지 거리를 조금씩 익혀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하. 네, 주동조 선수가 지금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류창현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피하고 펀치를 치는 동작이 굉장히 노련한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라이트가 정확하게 들어갔던 장면이었고요. 젊은 선수라 예. 그런지 이 펀치 충격은 금방 벗어난 것 같긴 합니다. 초반부터 좀 기다렸다 기회를 포착해서 한 방, 두 방 이런 식으로 지금 펀치를 내밀고 있습니다. 선수가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케이지를 들어가 들어 주동조 선수가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. 상대 정말 얄밉게 예 자기 본인만 봅니다. 예. 자, 들어오라고 류창현 도발을 하는 류창현 선수. 네. 아, 주동조 선수입니다. 볼 수 있는 거고요. 라이트 따라가면서 류창현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. 맞대결 경기 결과는 판정으로 정해지겠습니다.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이 또 데뷔전인 류창현 선수는 올해 만 18세입니다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후에. 네, 여기서 크게 한 방 라이트를 맞았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버텼습니다. 그리고 주동조 선수가 절대 따라가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. 사실 저런 손맛을 느끼면은 더 따라가서 공격을 하고 싶은 맞습니다.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. 네, 그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그걸 잘 누르고 있었습니다. 네. 아,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매우 침착한 모습의 주동조 선수였고 네. 이 류창현 선수 같은 경우도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내는 팀 매드의 주동조 선수입니다.